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봐주시겠어요? 예, 제법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예,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가보자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한번 가서 들어는 줄게. 그렇지만 물건 사라고 그러면 내가 절대로 안 살 거다. 다단계 물건을 왜 사냐. 또 사업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할 거다 하고 마음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애터미에서는 아무나 사업자를 안 시켜드립니다. 물론 그 조건이라는 것이 학력을 따지거나 나이를 따지거나 남녀를 구별하거나 재정 상태를 보거나 더구나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미모 따지면은 합격자가 한 두 명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다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 제품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고 또 가격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 이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파는 제품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혹시 사업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여기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 회사 물건을 쓸 필요가 없겠다. 나는 이 애터미에서 파는 것보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데를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던 것보다 별로 좋지도 않고 별로 싸지도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사업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돈 벌 욕심에 사업자를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성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쓰지 않을 물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러 다니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도 쓰지 않을 물건 별로 좋지도 않은 것 또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정말 싸고 맛있고 깨끗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기 가거든 그 식당 한번 가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는 그 식당에서 수당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 세일즈맨 역할, 영업사원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영화를 한 편 봤더니 오 너무너무 재밌더라. 그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화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관에서 돈을 안 받더라도 우리가 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남한테 얘기해 주는 거 세일즈 자체가 재밌고 신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애터미에서 사업을 안 하고 돈 벌 생각이 없더라도 아, 애터미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신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치약이 저희 애터미에서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회원이 되시면은 2,900원에 사실 수가 있어요. 한 개당. 쌉니까 비쌉니까? 자, 200g짜리 치약입니다. 이 치약 안에는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입안을 무균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천연 항생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안에 일반적인 화학적인 항생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집을 무균실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 프로폴리스라는 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국 같은 데 가서 프로폴리스 치약 사시려고 하면은 대개 만 원, 2만 원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폴리스는 수용성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밀랍에 쌓여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를 않고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실제로 작용하는 부분은 극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물에 녹는 수용성 프로폴리스로 개발을 하고 그 특허를 내놨고 그 특허 기술로 만든 제품이다 하는 거예요. 뚜껑도 보면은 싸구려 치약에서는 잘 쓰지 않는 원터치 캡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는 200g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치약이 2,900원이다. 그러면은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자,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이 서셨어요. 그러면은 정말 품질은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면은 아, 이 치약을 내가 써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하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저희 화장품은 샘플을 만들질 않습니다. 그냥 본품을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샘플을 대개는 공짜로 나눠주죠. 그 샘플을 공짜로 나눠주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하겠어요?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이 논팔하다가 그 샘플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본품을 사는 사람에게 전부 전가를 시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품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샘플을 만들질 않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애터미에서는 영원히 화장품 샘플은 만들지 않습니다. 샘플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좋은지 안 좋은지 써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본품을 갖다 써보시라 이거예요. 본품을 갖다 써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쓰던 거라도 가지고 오세요. 제발 좀 3개월 안에만 좀 가져오세요. 이걸 써보는데 무슨 1년 걸리고 어떤 분은 유통기간 지난 거를 가져오는 분이 있어. 회장이 돈 내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내주냐고. 그런 악덕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는 아닙니다. 자, 이 화장품 써보시고요. 마음에 안 들면 가져오시라 하는 거야. 저는 처음에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밤에 정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10%만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회사는 바로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새벽 4시쯤 돼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 그렇게 반품이 들어오는 제품을 파는 회사, 그렇게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은 그런 회사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망해야 돼. 망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망할 각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터미의 화장품 반품률은 업계 평균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보통 3%에서 5% 정도의 반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반품률은 0.37%, 0.27%, 요즘 0.24%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반품률의 10분의 1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샘플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해 본 다음에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본품을 가지고 가서 쓰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반품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저희 회사의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세트로 사시는데 한 세트씩 사시면은 14만 8천 원에 6개를 사실 수가 있어요.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예.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제품 한 개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6개 세트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6개 세트인데 뭐 조그만한 손가락만한 샘플까지 넣어가지고 6개 세트가 아니고 전부 다 본품들이에요. 어떤 분은 여기 들어있는 밀크로션, 스킨로션 보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애터미라는 회사의 회장은 화장품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스킨 로션, 밀크 로션을 이렇게 팔뚝만하게 만들어주면 언제 다 쓰고 반복 구매가 일어나냐 이거야. 장사가 안 된다 이거야, 장사가. 그러면서 이 회사의 회장은 화장품 장사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고 피부관리협회 무슨 회장인가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120ml였어요. 그런데 지금 135ml로 또 늘렸어요. 120ml짜리도 팔뚝만 해가지고 언제 다 쓰냐고 장사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도리어 양을 더 늘리고 가격은 올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애터미 화장품이 국민 화장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국민적인 뭔가가 되려고 하면은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 가격이 싸가지고 그냥 집에다가도 그냥 몇 박스씩 싸놓고 쓸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은 적게 써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옛날에 화학 화장품일 경우에는 그게 맞아요. 적게 써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천연원료로 만드는 화장품은 조금 많이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품 가격들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저희는 아이크림 같은 경우도 아이크림치고는 크잖아요. 그런데 손가락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눈가에만 이렇게 바르라고. 무슨 눈가 피부하고 볼테기 피부하고 다르다나. 다르기는 개뿔을 달라요. 다 똑같아요 피부는. 하나도 안 달라요. 그 피부가 그 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손바닥에 퍽퍽 묻혀가지고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이고 손등이고 쓱쓱쓱쓱 문질러줘도 돼. 왜? 양도 많고 가격도 싸니까. 화장품은 흡수돼야 되는 성분도 필요하지만 피부에 남아가지고 피부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듬뿍듬뿍 좀 발라줄 필요가 있어요. 두 세트 값에 네 개를 주니까 두 개는 공짜로 왔잖아요. 두 개는 공짜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싸게 싸게 드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게 네 세트씩을 사게 되면은 한 세트당 76,500원에 사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한 개당 15,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장품이 너무 싸구려 해서 못 쓰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당 100만 원대를 쓰던 분이 한 개당 15,000원도 안 되는 가격을 쓰려고 그러니까 못 쓰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명품만 쓰던 분이 이걸 누가 와가지고 사라고 그래서 샀대요. 그런데 아이 최소한 100만 원짜리는 발라야 되는 거룩한 얼굴에다가 내가 어떻게 이 싸구려 만 원대 화장품을 바르냐 그래서 그냥 산 거니까 엉덩이하고 그냥 발에만 발랐대요. 그런데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 엉덩이하고 발에 피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위로 올리고 나중에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발로 내려갔다고. 그래서 품질 면에서는 전 세계 어떤 화장품에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자신감이 있는 그런 품질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들을 쓰셨던 분들이 정말 애터미 화장품을 써보니까 더 좋더라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거는 화장품이라는 것이 유명세가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유명 화장품들이 품질이 좋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가격 거품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품 광고비 30% 40% 들어가는 거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매장 수수료, 백화점 수수료. 그러다 보면 70% 80%가 벌써 내 얼굴에 발라지는 것이 아닌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대로 돈이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용기를 만드는데 돈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깔끔하고 그냥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많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다 뭐 금 도금하지도 않았고 이것저것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는 쓸데없는 돈들은 들이지 않고 정말 내실 있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화장품이 76,500원이면은 아마 비싸서 못 쓴다가 아니고 너무 싸서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하는 거예요. 일단 가지고 가서 써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회사로 가져오면은 회사에서는 새 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돈을 환불해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실 때 굉장히 쉬울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자신 있게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내한테 주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제품을 내가 한번 써보면은 전부 다 써야 될 제품인지 아닌지 남한테 권해도 되는 건지 권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판단이 안 선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왜? 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전문가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물론 제품 좋다고 그러니까 설명 한번 들어보자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번다는데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은 이게 사업이 원리적인 면에서 되는 사업이냐 되지 않는 사업이냐 그 원리를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원리를.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자기 단순한 욕망에 치우치지 말고 냉철하게 차가운 머리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겠다 아니면은 안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이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생필품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쓰는 제품이고 아무리 경기가 나빠져도 매출이 일어나는 제품이에요. 불황이니까 안 팔린다.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돈 없이 빚쟁이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면은 이도 안 닦습니까? 아무리 빚쟁이한테 쫓겨서 도망 다녀도 이는 닦고 다녀요. 이는. 머리는. 머리도 감아요. 이거는 경기를 안 타고 무조건 팔리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무조건 팔리는 제품인데 그 제품이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다 그러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품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써보라 이거예요. 써보기만 하면은 내가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전에 쓰던 제품보다 더 좋은가 나쁜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금방 다 판단할 수 있는 그 분야에는 전문가다 하는 겁니다. 생산자로서의 전문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선택을 하는 소비자로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전문가예요. 충분한 전문가. 가격에 대해서도 생산 원가를 여러분들이 쫙 분석해내지는 못하지만 파는 가격이 얼마 정도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판단할 수 있는 이게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비자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제품은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판단이 정확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좋으냐 안 좋으냐는 써봐 그냥 써봐. 난 모르겠어요. 써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쓰는 건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다. 팔려요 안 팔려요? 팔려. 그게 안 팔리면 이상한 거지. 그건 원리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에서는요 상품을 선별을 할 때 기준이 하나 있어요. 누가 특별한 거 그런 거 가져오면은 거의 안 싫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특별한 거 세상에 없는 거를 툭 들고 와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내놓으면은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특별한 거 그런 거 저한테 권유하지 마세요. 예,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거. 그냥 매일매일 다 쓰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거. 그 중에서 치약 칫솔이 제일 평범해. 화장품이 제일 평범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더 좋게 해서 더 싸게 팔면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확실해, 그거는. 그런데 세상에 없는 걸 갖다 팔면은
그건 나도 몰라. 해봐야 알아고 잘 될지 안 될지.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지 비즈니스에, 애텀이라는 비즈니스에 많은 분들이 생계를 걸어놓고 있고 자기 인생을 걸어놓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제품 가지고 사업하자. 저는 절대 그런 위험은 끌어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쓰는 제품, 매일매일 쓰는 제품, 없으면 하루만 없어도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그런 평범한 제품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거, 제일 안전한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위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애터미는 항상 품질 면에서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품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품질이 좋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애텀이라는 회사는 항상 절대 품질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고 1등을 할 수가 있냐? 다른 회사는 기술 개발을 하고 막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인데 어떻게 애텀이만 니네만 1등을 한다고 절대 품질의 제품을 한다고 감히 얘기를 하느냐?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기술 개발을 안 하고 저희가 생산을 안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제일 잘하는 업체 최고의 품질,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제품을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중에서 정말 원가 싸게 하고 품질 제대로 한 1등만 딱 골라가지고 가겠다 이거. 그럼 우리가 항상 1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애터미가 제조업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는 일들을 종종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집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그냥 갖다만 드리는 것이 제 마음에는 썩 내키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어떤 장치를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 돕는 방법도 이제는 조금 연구를 해가면서 전략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어려우니까 이렇게 갖다만 주는 그 방법보다는 그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일을 하면서 뭔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씩 같이 채워서 우리가 같이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삶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사원 1번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그분의 어떤 도움을 받는 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같은 동반자의 어떤 그런 터전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업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그런 공장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해나갈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공장 자체를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품질이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만 취급하겠다, 절대 제품만 취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최고만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들과 거래를 하면은 결국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고 그거는 국내에서만 이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 분야를 전 세계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을 뭐 일본에 미국에 캐나다에만 파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제품도 사서 한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캐나다에도 팔고 일본에서 사서 일본에도 팔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남미에서 물건을 사서 전 세계에 공급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제품 하나하나가 품질 면에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절대 품질의 제품을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것은 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군에서 전화선을 가설하는 가설병이었습니다. 그럼 전화선을 가설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전봇대를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막 급할 때는 바닥으로 막 깔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전봇대를 올라가는데 전봇대를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거를 찍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다음에 벨트 걸쳐 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셨죠? 예. 제가 군대에서 그거 3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봇대를 올라가는 시합을 뭐 사단 포술 경연대, 군단 포술 경연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전 포병이었으니까 포병 통신이었으니까 그걸 시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이제 누가 빨리 찍고 올라가 가지고 이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시합을 시키는데 보통 이 전신주 끝에다가 되게 이렇게 이제 모자를 걸어 놓고 내려오거나 탁 찍고 내려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12초, 13초 이렇게 걸리는 게 이제 병장들 실력입니다. 그러면은 1등병이나 상등병 같은 경우는 한 18조 되면은 되게 합격선에 들어오는데 저는 그거를 내가 이걸 얼마나 빨리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 최고로 잘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잘할 것인가? 사람이 최고로 잘하면은 다른 사단에도 이제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 잘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전봇대를 옆으로 눕혔어요.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한 거예요. 왕복 달리기를. 그러면 옆으로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한 전봇대를 세워놓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 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도 더 빨리 올라갔다 내려올 사람은 없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갔다 내려올 사람은 없어. 이게 절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잘한다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 하는 것만큼은 하겠죠. 사람의 능력으로. 그런데 더 빨리 할 사람은 없다. 이게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목표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걸 눕혀놓고 왕복 달리를 해보니까 3.8초인가 나왔어요. 3.6초인가 3.8초인가 뭐 한 30년 지나니까 헷갈려요. 네. 진짜 올라갔냐고 그래서 제가 나무에 매달려 본 거예요. 그때는 저렇게 저기 뭐야 허리통이 저렇게 굽지 않았어요. 저렇게 축 처져가지고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그때는 가벼웠어요. 지금 자 어쨌든 그 목표를 정해놓고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3.8초 이상 더 빨리 할 놈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그 목표를 세워놓고 하니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더 이상은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기까지 그게 절대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대 목표 그래서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텀이라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유통하고의 정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자체가 설당이 없어질 겁니다. 소비자들이 한없이 맹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국가 관리자들 관료들이 한없이 맹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뭐 팍팍 해갖고 그렇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시간 지나면은 전부 다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들어오고 또 소비자들이 환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설탕을 잃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들만의 게임이었어요. 자기들만의 게임. 물건은 좋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비싸요. 미국 회사도 마찬가지고 한국 회사도 마찬가지고 애터미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나 방문 판매 회사 우리와 같은 유사한 업종의 회사들하고 처음부터 경쟁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회사들은 아예 우리 경쟁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우리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다른 유통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을 해서 품질이 더 높고 가격이 더 낮지 않으면 우리가 설당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저희 애텀이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 회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사회적 인식이 썩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기 싫어하십니다. 저도 하기 싫어요. 저도 하기 싫었어요. 저는 제조업 쪽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을 17년간 했었어요. 월급쟁이로. 92년도에 호주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듣고 저는 정말 아름다운 마케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정말 좋고 싼 물건인데 그거를 내가 쓰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한테 소개를 하고 그러면 회사에서는 광고비 대신에 수당을 주고 어차피 나가야 되는 광고비니까 그거를 구전 마케팅으로 소개를 해준 사람들한테 그 광고비를 돌려준다고 하면은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쓰면서 그러면서 또 수당을 받아서 서민들의 이 소득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겠구나.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성 요택인지 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것이 판을 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 업계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욕먹는 다단계 좀 하지 맙시다 그랬을 때 저도 정말 하지 않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마지막 미련이 하나 남아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책 속에는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마케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실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케팅은. 그래서 정말 그 교과서대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론대로 그거를 그렇게 하는 회사가 없는가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안 되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영원히 잊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정말 책에 나와 있는 이론 그대로의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렇지만은 원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원리로 간다고 하면은 그 커질 수밖에 없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생필품을 취급하되 품질이 좋고 싸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될 수밖에 없다. 원리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적게 시작하더라도 이거는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경쟁 대상을 일반 다단계 판매 일반 대통 마케팅 회사 방판 회사로 잡은 것이 아니고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전혀 다른 유통 채널하고 경쟁을 해서도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유통 경로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말 책에 있는 그대로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회사가 이 회사였고 제가 믿은 바대로 원리에 맞으면은 된다는 생각. 나무는 조그만한 씨앗을 심어서 떡잎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커가는데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이 쏘이면 그거는 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자연 원리와 같은 원리. 제품이 필요한 건데 싸고 품질이 좋다고 하면은 안 팔리는 것이 이상하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를 찾아서 이 일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조그마한 씨앗을 하나 심고 거기에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을 쪼인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했는데 정말 무럭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더미는 한국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도로 원론적으로 원리에 맞도록 교과서적으로 제대로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지금 나타났고 그 회사가 바로 애터미고 우리는 이 애터미가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를 지금 바꾸고 있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 동남아, 중국, 유럽 시장에 들어가서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다 바꿔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합법적으로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해야 되고 양심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회사, 교과서와 같은 회사 반드시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 준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이유가 소비자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도 우리가 후발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위하고 정말 양심에 합당한 그런 회사로서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 애터미가 써나가야 되고 그런 기준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반드시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애터미와 함께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